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네.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네네. 네. 톡 집어넣지 마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신이란 얘기를 들어봤어. 아우, 신경질 나. 자, 삼천원 전환에 역전은 대공전에 번가 등열도 신령님만이시냐. 다 오늘은 들어서 내가 너를 둘러를 보니 열이 나고 화가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난다 하시는구나. 허냐 허냐. 너 신 되잡아본 적 있지? 없어? 네. 전혀 없어? 네. 소리는 들었지? 네. 니네 집에 내가 둘러를 보니 하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는구나. 있어 없어? 있었대. 전화 없어도 니가 대를 안 잡았어도 대를 잡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는구나. 네. 오냐 오냐. 내가 너를 둘러를 보니 할아버지가 신받으라 그러시는구나. 오냐 오냐. 답답한 수전이 분명하고 재주는 12가지를 가지고 왜 그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앉았느냐. 불쌍하다 아련하다. 내가 너를 쳐다보니 뭐를 먹고 살았더냐. 재주는 12가지인데 뭐를 먹고 살았더냐. 가련하다. 부모 형제 덕이 있으시냐. 부모 형제하고도 맨날 네 마음이 서운해서 돌아서야 되고 서글픈 생각이 되는 수전이 분명하다. 남편하고 안 헤어졌어? 전화 없어도 헤어지라는 수전이 분명하고 두 번을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오냐 오냐. 이 재주구나. 할아버지가 재주구나. 전화 없어도 네가 활동하고 살아가는 수전인데 올해 작년 올해 들었어서 잠깐 쉬고 있지. 전화 없어도 그게 말해. 전화 없어도 잠깐 쉬고 있으신 수전이 분명하신데 오냐 오냐. 올해 수전에 10월이 넘어가야지. 동지 섯 달 10월이 넘어가야 뭔가 일을 잡든지 활동을 하는 수전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다 오냐 오냐. 집으로 이사할 생각 있지? 응. 전화 없어도 집에 문서 이동 변동 하시거라. 근데 집이 좀 잘 안 빠지든지 조금 시간이 늦춰진대. 아, 늦춰지는데 그래요? 90월 음력으로 90월에 이동 변동하라는 수가 들어왔으니 오냐 오냐. 이사해라. 첫째는 이사를 해. 둘째는 네가 딱 들었으니 가슴이 너무 답답해. 신이 계시고 위에서 빌었던 주력이 있고 무당 주력이 있어. 에. 근데 니는 신받으라 소리를 몇 번 들었어. 그제? 그런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금까지 해쳐왔는데 할아버지가 체주는 12가지인데 뭘 먹고 살았느냐 이놈아. 어? 시집 두 번 세 번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더냐? 아는 얘기가 신받을 마음 없어? 아,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 된다고 하는구나. 오냐 오냐. 또 한 가지 물어보자. 불사단지 대감단지를 위한 게 있어 없어? 나는 전화 없어도 니들과 그쪽으로 정성을 들여서 빌은 적이 있다고. 한 번도 정성을 안 들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정성을 들여서 빌은 적이 있다. 오냐 오냐. 신받아라 받아야지만 꽃같이 사는 인생이 분명하다. 오냐 오냐. 불쌍한 이기주의야. 너를 쳐다보니 꽃같이 살으라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을 했어? 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 할아버지가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해라. 어? 어. 언제 할 거야? 돈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돈이 오냐 오냐. 올해
수전에 들어서서 내년은 어려지가 원래는 올해 했어야 돼. 네가 7수에 했어야 돼. 7수에. 7수에 원래는 서른하고 일곱에 들어온 거야. 아니야? 27, 37에 들어왔어. 그때 한람 많았을 것이야. 자, 그러시고 오냐오냐 7수가 지나가서 2, 3년 전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더냐. 오냐오냐 없어도 그래도 지금은 있잖아. 돈이 있어서 숨 쉬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인간 사이에 덜 시달리니 맞아요. 마음이 덜 힘이 들고 오냐오냐 돈이 없고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래도 그때보다는 마음이 조금 그냥 네가 내려놓은 것이야. 내려놓고 가시니까 괜찮으신 수전이 분명하고 너도 좋은 세월 있다 내 말 잘 들으면 내년하고 후년이 되면은 탄탄대로 걸어갈 것이다. 오냐 오냐 소중해 금전이 없으시다. 네 몸을 스쳐서 나가는 돈이다 전부다. 그러면은 스쳐서 나가는 돈이다 그러시는구나. 오냐 오냐 내가 둘 너를 보니 자식 하나 띄어버린 게 있냐. 떨어져 사는 수전 같이 있다고 그래도 네. 떨어져 사는 자손으로 봐야 되겠대. 아. 관리를 덜 하고 신경을 덜 쓰고 해야 되는 수전이 분명하고 그래도 자식 하나 있어서 네. 그거 쳐다보고 사는 거야. 아. 그거 입으로 하고 사는 거고 맞아요. 그 마음에서 사는 거지. 네. 그 자식 안 났으면 네가 옛날에 죽었다 이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수전이 분명하고 니한테 해줄 얘기는 할아버지가 첫 마디가 딱 들었는데 가슴이 있잖아 벌렁벌렁 돼. 신을 받아야 되겠어. 본인도 거부하진 않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되겠고 자손 하나 있으니 잘 키워라. 어? 잘 키우고 또 한 가지는 이사는 앉은 자리 방석은 조금 옮겨 앉았으면 좋겠다. 9시월 상달로 이동변동이 들어올 것이다. 아직까지는 금방은 못 갔는데 조금 한두 달 걸려가지고 이동변동 들어왔다. 이사해라 이런다. 아 제가 사실 임대 아파트를 신청을 해서 12월 27일날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집은 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언니 집에 묵고 있는데 형제하고 엮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됐잖아. 네. 뭔가 잘해줘도 뒤돌아서 눈물 흘린다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내가 없어도 그냥 방 한 칸 차에서 두 다리 뻗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해야 될까? 아, 될 거야. 된대 할아버지가. 된대. 걱정하지 마. 9시월이라는 건 동지서 달 넘어가잖아. 겨울이잖아. 동지서 달 되면은 이 자리 잘고 편안하게 앉을 방석 생기니까 이동 변동해라 이런다. 괜찮다. 뭐 확률적으로 내가 봤을 땐 그게 좀 된다고 본데 자기도 조금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그지? 네. 근데 여기를 오늘 이렇게 저기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신 받아야 되겠대. 돈이 없어 못 받는 것도 있고 생각도 지금까지 많았지만은 27부터 해가지고 꽃같이 살아라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냐. 니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네. 인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본단다. 불쌍하다. 또 한 가지 몸에 수술한 데 있지. 천하 없어도 어떻게 수술을 해도 수술을 하는 운이 칼을 대는 운세가 들었으니까 몸 관리 잘해. 수술했어 안 했어? 수술은 안 했는데 제가 등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버리려고? 아니 그걸 버리려고 했는데 그거 수술 크게 안 할 거면 안 보이는 점은 안 떼어도 저 안 보이는 거는 안 떼어내도 돼.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서는 항상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것도 흉터라고 그지? 근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점은 안 빼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보이는 점에 조금 특이하게 생긴 거 빼는 건데 몸 속에서 안 보이는 건 복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다. 원래 몸에다가 칼 대는 형상이 있어. 있으니까 나중에 살아가면서 자궁이라든가 여성 기능 쪽으로 조금 칼을 들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딱 들어왔는데 있잖아.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참 이쁜 여자야. 내 보니까 수완도 있고 활동성도 있고 뭔가 조금 남을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성격도 있어. 근데 더러운 성격도 좀 있어. 욱하는 성격은 네, 있어. 있어요. 약간 남성적인 기운이 있다. 네. 얼굴은 예쁘장한데 스타일은 남자 기운이 많아. 일을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좀 팍팍팍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 그치? 네. 뭐 이렇게 찌찌찌찌 하는 건 딱 성격에 마음에 안 들어. 딱 무당이야. 무당으로 해먹어야 돼. 무당 팔자야. 백발백중이야. 아 근데 무당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잖아. 왜 거부하고 산 세월에 네 나이 그때 꽃같이 살아라 그랬는데 아니 꽃같이 살아라 그랬는데 어쨌든 인연을 못 만났던 세월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할아버지가 3, 4년 전에 정말 네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고비 넘겨서 왔어.
놨으니 내년하고 후년이 되면 네가 자리를 잘 잡을 것이야. 아주 나쁜 소리는 많이 안 나와. 신으로 고개를 숙인다면 너를 살려주마 이른다. 그렇게 하고 요 집자리도 안전방석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어쨌든 초년운이 지나가고 중으로 간다 그래도 가은이 아니잖아. 네. 초년운 힘든 세월 지나가고 중년으로 들어서 앞으로 괜찮다 이른다. 눈을 조금 더 떴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약간 처진 경향이 있는데 네. 눈을 조금 더 떴으면 좋겠어. 그 뜨라는 얘기는 눈은 조금 하얘 기운, 밝은 기운이거든. 네. 눈이 조금 처져가지고 네. 내 기운 자체가 좋은 기운이 덜 들어온다 이른다. 아. 예, 그래서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성형도 못 하잖아. 이거 조금 올리는 거 괜찮아. 이쁜 눈인데 지금 처졌어. 지방도 조금 많은 편도, 네. 편인데 네. 처졌어. 그걸 좀 올리면은 자기는 관상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궁금한 거.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가 몇 살? 19살이에요 지금. 19살. 근데 뱀띠인데 생일은? 5월 5일생. 음력이 양력이야? 양력이 4월 12일 음력. 4월 12일? 네. 얘가 지금 고3인데 직업 자 내가 봤을 때는 공부에 얘가 약간 이렇게 손재주로 예체능으로 가라 그랬어. 예체능. 뭔가 모르게 조금 눈썰미가 있고 약간 예체능 계열이 조금 빠르고 뭐 이렇게 수리라든가 이렇게 조금 공부 쪽으로는 조금 뒤로 봐야 돼. 그지? 인정하지? 네. 근데 예체능으로 지가 그 길을 갔다면은 손재주로 갔다면은 나는 괜찮다고 봐. 하다못해 꼭 4년째 안 가도 전문대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는 조금 큰 학교는 가야 되겠다 이런다. 그러니까 공부는 가리키고 그냥 고등학교 하고서는 직업으로 가지 말고 약간 그 기본은 조금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다. 대학 갈 마음 없대? 아니 수능은 본다는데. 아니 봐야 돼. 봐야 되고 할아버지가 치아로 전문대라도 보내라. 보내고 나면 얘가 눈을 깨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얘는 조금 있잖아. 학문적으로 조금 그래도 이 손재주가 있다래도 머리에 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인 공부는 조금 시켰으면 좋겠다랜다. 얘가 책을 많이 안 읽었을 것이야. 네네네. 그 얘기는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 지금도 컴퓨터만 좋아하고 날세고. 근데 사고치는 애는 아니야. 성격은 있는데 사고치는 애는 아니야. 근데 엄마한테 가다가다 좀 반박을 하지. 자식이 조금 치우치는 마음이 많아. 그지? 근데 자식 때문에 사는데 자식 때문에 조금 힘든 것도 있어. 근데 혼자 키우고 사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 어찌 됐든지 간에. 근데 얘가 크게 사고치는 애는 아니야. 아닌데 그냥 그려려니 그려려니 해줘. 원래 컴퓨터 요즘 애들 다 좋아해. 컴퓨터 얘기해갖고 찍어갖고 누구 말 맞더나 컴퓨터 안 좋아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 근데 그걸 보고 얘가 예체능으로 손재주로 벌어먹고 살았어. 기술업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건설 쪽이라든가 인테리 쪽이라든가 약간 그쪽으로 좀 나갈 수 있으니까. 음식 쪽으로 나가요. 음식. 음식도 괜찮아. 괜찮아요. 그게 이제 전부 손재주로 나가는 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남자친구 있는데 그냥 오래 사귀어야 될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될까?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겠지, 그지? 할아버지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겠지. 두 번, 세 번 가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는 니 벌은 니 먹으라는 팔자인데 그냥 친구로 오고 가는데 친구로 가기도 조금 말다툼이 많다, 이런다. 응? 뭔가 말씨름이 많대. 그러니까 자기를 속 시끄럽게 하고 힘들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적당히 가지 깊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다. 본인도 알고 있잖아. 저는 그것만 궁금하고 사실 첫째는 자기는 집이 궁금해. 집도 이사수라든가 그게 좀 탈당 나왔으면 점사에 나와도 나와야 자기한테 무슨 기운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동수 몇 동수 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타고 와서 앉았는데 신이야. 신받어. 아니 아까 치시는데 막 내 머리가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막 뽀개질 것 같아. 알잖아. 눈물이 날 뻔했어. 뭔가 있잖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인연이니까 돈 모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신받아 이른다. 이쁘대 할아버지. 그래요? 알겠어요. 뭐만 있어야 돼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어차피 뭐 신을 받으라면은 그 돈도 모아지게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 그런 믿음을 가져. 그리고 신을 받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받는 얘가 드물거든. 다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 신바람에 한란을 많이 겪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그랬을 때는 살리자는 일이지 이거를 뭐 돈을 많이 벌자는 등치라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해서 해줄 거니까 상황을 만들어서 전화하고 오고 가면은 할아버지가 방법을 주신대. 아 저는 결혼 또 못하나 이제 끝났나요? 이제 그만해. 할아버지하고 결혼하래. 아 그게 마지막인가 봐. 세무전달이 마지막인가 봐. 알겠어요. 다 됐죠? 네. 일어서지만. 다 했어요!